이마가 넓은 둥근상과 요철상의 복합상인데 많이 넓은 편에 속하여 그냥 둥근상으로 보면 됩니다. 사회성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 장점이고 이혼수가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서른 중후반에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무난해집니다. 단 입꼬리 주름이 있어서 부부 마찰은 많은 편에 속하고 이마 모퉁이에 솜털이 정말 많군요. 이것은 근심 걱정이 많고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많으므로 항상 마음을 비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정신 건강에 좋고 행복감이 충만할 것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가늘고 길고 연하여 여성스럽고 제복이 좋은 눈썹이고 눈은 반달 눈인데 가족애가 강하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남편을 쥐어짜는 그런 경향은 있고 행동파입니다. 코는 적당하면서 도톰하여 제복이 좋고 다정다감형이고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상이고 섬세하면서 감정이 풍부한 상입니다. 인중은 화개인중이라서 예체능 기질이 강하고 손재주와 감각이 좋은 상이고 이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활동에서는 유리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성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걱정이 많은 상은 이성을 절제할수록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입은 미세한 오리입인데 성격이 명랑하고 선하고 착하고 차분하고 심사숙고형이고 입이 무거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평상시 입이 열려있을 때가 많은 입 같은데 평상시 입이 열려있는 분들은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성격이라서 가정에 있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입술이 살짝 가늘어서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좋고 아래입술은 적당히 도톰하여 이성운이 강한 상입니다. 치아는 정갈하고 굵은 치아에 속하여 대범하고 융통성이 좋고 씀씀이가 큰 편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밝은 성향이 강합니다. 치아가 조밀하고 작은 치아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치아가 굵고 크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황정음 씨가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 중에는 활달하고 명랑한 편입니다. 턱은 뾰족한 편에 속하여 감정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나이 먹고 신경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노년의 여행을 자주 다닐수록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광대뼈는 복스럽지만 냉철한 면도 있고 사물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관찰력이 좋은 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없는 상에 속합니다. 볼에 보조개가 있어서 복스럽고 사랑스럽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고 특히 남자복이 많고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애교가 많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귀는 뒤집힌 칼귀라서 씀씀이가 큰 편이고 얼굴에 비해서 작은 편이라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귀입니다. 저런 귀는 근검절약으로 살아가야 복이 항상 충만합니다. 칼귀가 씀씀이대로 인생을 살면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이 발생하니 절제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이 주위에 머뭅니다. 전체적으로 다정다감하고 여성스럽고 심사숙고형이고 감각이 좋고 개성과 자아 성취가 강한 상입니다.